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 오늘 우리 짱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동관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코너에서 엔페이즈 소개해 주셨어요. 미국 태양광 시총 1위 업체. 네, 그렇습니다. 인버터. 그리고 전력관리 시스템 이런 키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실, 소개해 주실 미국 상장사 어느 기업일까요? 네,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 태양광 시설, 태양광 업종에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썬런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썬런을 살펴보시면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5년에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최초로 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임대라든지 대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미국의 이 주거용 태양광이 밀집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18% 정도로 전체 1위를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썬런 미국의 태양광 1위 설치 업체, 특히 주거, 그렇죠, 주택용 설치 업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가 그 미국 언론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최근에 SBB 사태 좀 이렇게 곤혹을 치렀었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SVB 파산 사태로서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이 태양광 업종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 썬런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연초 대비 지금 25%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SVB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벤처 캐피탈 즉 이런 기술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강조를 많이 했던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재생에너지입니다. 그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금 대략 1,550개 기업을 투자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공 사례로 이 썬런을 꼽았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상장 전부터 이 썬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투자를 해주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라고 나와 있었던 만큼 SV 파산 사태가 나오고 나서 썬런에게도 당연히 자금 조달이 이제 힘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성명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될까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뭐 신용대출 관련해서 두 개의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썬런에서 주장을 했는데 먼저 뭐 소구 신용대출이라든지 무소구 부동산 소구 대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어찌 됐던 이런 신용대출에 있어서 SVB가 전체를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 6억짜리 신용대출을 보시면 SVB를 포함해서 13개짜리 지금 신용대출을 가지고 13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고 있고요. 또 18억 달러짜리의 신용대출을 보시면 SVB를 포함한 9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이 자금 조달을 완료한 상태이고 하나의 이 18억짜리의 이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40%는 아직 잔액을 뽑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은행이나 기관들과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자금 조달에는 이슈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잠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상당히 사실 그동안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기업인 썬런에서 굉장히 많은 또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출 중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불거졌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소구, 무소구 부동산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소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갚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발행을 했던 기관에서 이제 대신 갚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에 있기 때문에 소구가 그렇다면 무소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 그런 신용대출입니다. 네네. 썬런에서는 지금 필요한 자금 조달 크게 문제 없다. 재무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의 답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기는 어떠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을 때는 먼저 이제 SVB 관련해서 이 썬런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장을 한 것부터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8천만 달러가 어찌됐든 SVB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재무부에서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미 접근도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최근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7.1억 달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40%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금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다른 부분의 대출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작년 말 기준해서 지금 9억 5,300만 달러 기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SVB에서 불거진 그런 대출 비교했을 때 8% 비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SVB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사해온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 네. 어찌됐던 이 유동 비율이라든지 당좌 비율, 단기적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살펴보시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 1.8이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당좌 비율도 뭐 0.8이 수준으로서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부채 비율은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 2020년도 수준처럼 2배 이상 수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1.13배 수준으로서 이렇게 계속 아까 말했던 산업 비즈니스 자체가 이런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재무 건전성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썬런의 가장 큰 이슈들 혹은 투자 포인트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산업의 비즈니스가 구독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당연히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 4분기에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실적은 이미 흑자 전환을 했다든지 그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이제 고객 수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고객 수가 YOY 기준 21%가 증가를 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썬런에서는 강조를 하는 부분이 구독자 별 그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차태고 포태고 즉 비용불 부분을 다 제거하고라도 구독자당 가치가 16,569달러 즉 QoQ로 25% YoY로는 135%나 증가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해서 매년 발행할 수 있는 매출액이 10.4억 달러 수준으로서 지금 YOY 이 부분도 22%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구독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계약 기간도 17.6년으로 0.2년이 이렇게 더 길어진 모습 또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독자 기반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매출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을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렌탈 구독 관련된 매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유료 구독자, 그러니까 렌탈에서 나오는 사업자 추이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엔페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여건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하겠느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떨까요? 네, 그 부분도 맞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썬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주택 시장만 보았을 때 태양광 침투율이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렌탈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꽤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찌됐든 이 4%라는 침투율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돈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의
79% 수준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을 충분히 다 하고 구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직 21%만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21% 안에서 이 썬런의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2위 기업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구독 기반의 서비스가 장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썬런의 서비스가 굉장히 더욱더 고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이 태양광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성장성이 장기화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전망이 물론 올해는 조금은 하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관들의 리서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겠지만 앞으로 2033년까지를 보았을 때 지난 10년간 4배 즉 연평균 15% 이상을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작년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모펀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돈에 민감한 그런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를 살펴보시면요. 기후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펀드 투자 금액이 2019년 대비 2.5배가 오히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모펀드 투자와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올해 6.6%가 오르는 모습으로써 전체 사모펀드 거래량은 오히려 24%가 급감을 했던 부분과 함께 정반대되는 상황, 즉 계속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썬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지금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요. 현재 지금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ESG 펀드 혹은 이런 기후 관련된 사모 펀드 투자가 사실은 이렇게 동가뭄을 겪으면서도 지금 증가해 왔다는 점 말씀을 해 주시면서 상황을 또 잘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월가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어찌됐든 전체적인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강력 매수 10건, 매수 8건, 보유 8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평균 목표 주가가 무려 41.45달러, 즉 업사이드가 131%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멀티플을 어떻게 이 월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보았을 때 밸류적인 측면에서 뭐 PBR이 겨우 0.57 그리고 PSR이 1.63 수준으로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해서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까지 지켜보시고 난 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썬런 지금 업사이드 여력이 130% 넘게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뭐 재무적인 이슈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현재 진입해 보는 것 미리 종목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태양광 설치 미국 1위 업체인 썬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관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